좋아 좋아. 아 오늘 그 달력 화보 찍는다니까 우리 애청자분들이 너는 경순이 복장을 했을 때 제일 이쁘더라. 예, 그래서 과감하게 오늘 또 경순이 복장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리려고 합니다. 경순이의 사랑 이야기. 사랑의 설렘으로 시작된 경순이의 봄. 꽃선물을 받은 경순은 마냥 행복합니다. 님 만나길 고대하며 하루하루 설렘으로 가득한 경순이의 봄.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한 봄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험난한 물질도 그저 행복합니다. 숨이 차오르는 고통이 밀려와도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숨 참은 돈으로 뒷바라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순이의 여름. 동수 씨? 동수. 사랑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하는 동수 씨를 만난 경순. 지난번 주신 전복 잘 먹었고요. 누나가 꼬박꼬박 보내준 용돈 잘 썼습니다. 학용품 사는데도 잘 썼습니다. 학용품? 학용품을 왜 사? 실은 제가 고등학생인데. 하지만 정녕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경순. 분노한 나머지 그녀는 백발마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노의 백발마녀가 되어 영원히 얼음 왕국에 갇혀버린 경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경순이의 사랑 이야기. 이것으로 끝. 어디를 보자. 이야 이거 엄청나게 많네 이거. 쫙. 우와. 야 이거 좋다 이거. 잠깐만요. 저 스태프분. 이 이용권을 내가 한번 쓰겠습니다. 예 스태프분. 잠깐 와서 내가 저 이거. 잠깐. 이거 법인카드를 쓰는데 그거를 다 사오시고. 그리고 오다가 마음에 아이스크림도 좀 사 먹어도 되고. 그리고 차량에 기름 3만 원만 넣으세요. 5만 원 넣지 마세요. 5만 원 이상 넣은 건 안 돼요. 3만 원만 딱 넣는 걸로 해서 딱 하는 걸로. 얼른 갔다 오세요. 이야, 이거 사장대 난 이렇게 기쁜 걸 넣으신 게. 아니, 무사. 아니, 왕군하기. 헌주. 아니, 시키면 사람이 빨리 와서. 이거 무슨. 이거. 잠깐만. 아주 비싼 거 사오래 넣으니까 이걸. 아니 이걸 참 여기 봐. 아 뭐 됐어. 나 이걸로 이거 자 알았어. 갑시다. 이놈의 새끼들 이거. 여러분, 여름에 만나요. 아, 드디어 여름입니다. 여기 귀염둥이 캐릭터들도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다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바다에 가면 이런 물놀이보다 시원한 그늘에서 자는 걸 더 좋아합니다.
너무 춥습니다. 밖에서 겨울이라 곰돌이가 너무 귀여워요. 그죠? 곰돌이 보니까 또 겨울 잠이 생각나는데 추운데 왜 잠이 졸리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한숨 겨울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